네, 오늘 이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 준비를 해오셨는데, 자, 한국은행 적자폭이 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. 뭐 32조, 33조 가까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요금 인상에 나서야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작년에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32조 원이라고 나왔습니다. 네. 네, 정확히는 한 32조 6천억 원 정도 됐는데요. 매출액이 71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정말 최악의 적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,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. 매출 71조였는데 영업 적자가 32조. 네, 맞습니다. 절반 가량이네요. 네.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냐면요. 네. 우리나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표적인 기업, 그러니까 1위부터 9위까지 기업들을 알아봤을 때 네. 1등 기업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2위부터 9위까지 기업이 지난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32조 원이었습니다. 아, 2위부터 네. 9위까지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32조인데 네. 한전이 한 해에 32조, 그 돈을 전부 다 손해를 본 거군요. 그렇죠. 혼자서 다 까먹었다고 볼 수 네. 있는 겁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금 한전의 이런 막대한, 그러니까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네.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, 그러니까 현실화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. 최근에 1kW시당 가정용 전기요금을 쳤을 때 네. 지금 한 140원 정도에서 150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, 우리가 사용할 때. 네.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 전문가들은 한 10원 정도 내외 더 올려야 한다,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 1분기에 이미 정부가 13원 정도로 올렸었거든요. 네. 정부가 올해에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려서 약 한 51원 정도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. 이걸 고려하면 1분기 인상폭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한 38원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1분기 인상 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38원 정도를 더 올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적자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? 당장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아, 그래도 안 됩니까? 네, 올해 네. 1분기에도 지금 한전 적자가 한 5조 원이 넘을 것이다,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. 1분기만요? 네, 근데 이게 한전이 전기요금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kW시당 10원 정도를 인상하게 되면 네. 7조 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. 7조 원이요? 네네. 그러니까 앞으로 50원 정도를 더 올리게 되면 뭐 당장 한꺼번에 올리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적자폭을 충분히 메우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좀 알아볼 게 SMP라고 하죠. 지금 개통 한계 가격인데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고 넘어갈까요? 네. 한전이 전력을 생산할 때 한전 혼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. 저는 그동안 한전이 전기를 그냥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. 네, 만들기도 하는데 네. 또 부족한 부분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나 사온다면서요? 네, 민간 발전사에게서 또 사오거든요. 예. 이 사오는 가격을 SMP, 그러니까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단 판매, 생산, 소매 이렇게 따지면 도매 가격 정도가 되는 건가요? 네, 그래서 전력 도매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네. 네, 문제는 이 가격이 비싸게 주고 사와서 가정에 공급할 때는 싸게 공급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더 누적돼 왔다, 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거든요. 네.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전의 SMP, 그러니까 전력을 사오는 비용이 1kW시당 260원이 넘었습니다. 네. 네,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1kW시당 140원에서 한 150원 네. 정도였거든요. 그럼 사오는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비싼 거네요. 네, 이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오는 가격이 더 비싸다 보니까 네. 한전의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아, 근데 이렇게 영업이 가능한 건가요? 그러니까 적자가 더 누적이 됐던 거고 네. 이게 공기업이라 가능했던 건데요. 사실상 이게 사기업이었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. 네, 그렇죠. 네,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뭐 정부가 이런 적자 부분을 지금 메꿔주고 이러면서 넘어가온 것 같은데 뭐 한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우풍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상 인플레, 그러니까 네.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억눌려져 있었고요. 네. 네,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1분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가격 인상하는데 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네, 좀 여론의 눈치를 좀 보다 보니까 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상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,
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면 이런 문제는 모두 해소가 되는 겁니까? 당장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한전의 이런 적자폭을 메우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한전의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뭐 이게 정착이 되면 그렇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적자를 냈던 한전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먼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뼈를 깎는 고통을 하고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 한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실제로 정승일 한전 사장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자구책을 그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전의 2급 이상 직원들의 임금 인상폭을 반납하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도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은 좀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. 예전에도 한번 2급 이상 그 공무원들의 직원들의 뭐 임금을 좀 깎았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뭐 직원들은 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한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거취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.